범인은 너야! 야, 너 왜 죽였어? 아니, 경관이 이래도 됩니까? 아니, 경고. 경관이 이래도 됩니까? 아, 지금 뭐 하는 거예요, 여기? 인권 침해입니다. 영화를 너무 많이 봐. 인권 침해 지금. 아니, 이상하긴 해. 아, 저는 그냥 배달만 하고. 아니, 공격은 안 됩니다, 절대로. 예. 빈수를 가지고. 아, 죄송한데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좀 이제 존댓말 쓰세요. 여자친구랑 왜 싸웠어요? 왜 싸웠어요? 아씨, 그 페이스에 여자친구도 있고 대단하시네. 아, 진짜 오해하지 마, 오해하지 마. 주책이야. 10분만 좀 쉬었다 가자. 딱 10분이야. 방 하죠, 방. 아, 또 오셨네요? 자기 너 왔었어? 아, 이런 거 처음이야, 처음 지금. 하지마. 아저씨. 그래, 할 수 있는 그래, 여자친구 있는데. 아, 저, 죄송. 빨리 방에 나와줘. 네. 아, 근데 사망을 어떻게 하죠? 여자친구 몇 살이에요? 22요. 30대인데? 30대인데? 아까 분이 30대였잖아. 근데 아까 30대라고 그랬던 거야? 아, 좀 보고 오세요. 아니, 처음에 이 시작이 30대 여잔데. 죽였어요? 아니, 죄송합니다. 모텔 사장 아니세요? 행복스러워 있어. 이러면 의심 받잖아요. 아니, 남친 친구의 보호자 아무게 아니잖아. 남친. 예. 그 여자친구 지갑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? 한 80만 원 있었습니다. 80만 원?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제가 봤을 거예요. 제가 봤어요? 아, 얘 돈 좀 있네. 아니에요? 제발 돈이 탐났던 거고. 아니, 그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돈을 좀 많이 갖고 다니고 지금 저 부유한. 아,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죽었는데 너무 태연한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울지도 않고. 아, 옆방에서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? 아유, 막 입이 거칠더라고요. 몇 시경? 3시경이에요. 어떤 내용?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? 아, 제가 확실히 들은 건 여자친구가 성형수술을 했나 봐요. 성형수술 했는데 성형수술이 잘못됐나봐요. 어, 어. 지금 또 사건 이상한 쪽으로 끌고 나 예뻐? 야, 거울 봐라, 거울 봐. 응? 야, 거울 봐. 너 성형한 거 티 너무 나. 너 코 했지, 여기 저 베란다 확장했지, 이거 지방 넣었지? 적당히 해. 쭈꾸미 챙겨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, 이게? 쭈꾸미? 나 지금 올라온다, 지금 딱 애초에 찼다. 이게 까먹었어, 이게. 어디서 눈을 보라냐, 이게? 어, 그거 칭찬 아니야? 아, 왜 그래요? 아, 진짜. 지금 몇 시야, 아저씨? 아저씨! 엇박 숙박 업소가 이게 사실 귀를 자세히 갖다 대고 듣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옆방 소리가 확실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. 미용 얼마 귀 대고 들은 거지? 변태하냐 이거? 아, 저는 저기 여관주. 아, 너 아직 어디 갔어? 정신 안 자식이. 남자친구. 아, 이걸 왜 이렇게 잠깐 오해가 돼요? 이분? 잠깐 오해가 있었습니다. 너무 좀나 옆방 두스께. 네. 그 물어보겠는데. 그 소리가 싸우는 소리가 새벽 3시경에 들렸는데 네. 당신 벽에다 청진기 된 거야? 아니 그냥 어떻게 알았는데? 잠깐 들었어요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정 의사님 이거 네. 이거 이 말을 까먹었었네요 네. 맞아요 문과 방은 안 찍힌대요 복도만 어. 찍힌대요 근데 이거를 까먹은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옆방 문과 안쪽이 안겠네 문과 안쪽이 안 보이는 거지 저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옆 바로 옆 포실 아닙니까? 예. 이게 창문을 통해서도 바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? 아니면 에이 진짜 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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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진짜 아유, 지금 밥 먹고 있는데, 어? 아, 근데 제일 이상한 건 왜 새벽 4시에 그릇을 찾으러? 아, 저희 원래 영업시간이 3시 반까지인데요. 가게주인님 빨리 그 마지막으로 그만 그릇만 찾으러. 아니, 근데 음식을 갖다 줄 때는 왜 CCTV 안 찍힌 거죠? 아, 이게 통로가 두 군데인데 네. 한쪽이 제가 한쪽으로 CCTV가 네, 알았나 보지, 알았나 보지. 알았나 보지, 어떻게 아니, 이쪽으로 들어왔다, 이쪽으로 알았나 나갔어요. 아니, 지금 야식 배달은 하다가 지금 어 집에서 자야지 갑자기 휴가를 왜 가? 그 제 개인적인 사정이죠. 무슨 사정? 왜, 돈 생겼어? 80만 원 생겼으니까 어, 흥청망청 쓰고 싶겠지. 근데 예. 통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CCTV로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왜 끝까지 한 곳만 아, 볼 수 있게. 저...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좀 그렇죠. 네. 사실 경비 문제나 여러 가지가 좀. 아니 그 CCTV 하나 한다고 얼마나 하시나요? 밤을 새서 이래도 정찰해. 아, 나 진짜. 혹시나 해서 그냥 CCTV를 달기에 달았는데.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다. 남자친구. 아침 7시에 들어와서. 예. 7시 30분에 주인하고 같이 올라왔단 말이죠. 그럼 예. 30분 동안 뭐 했어요? 문 두드리면서 미수가. 문 열어줘. 내가 잘못해서 계속 빌었어요. 30분 동안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.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.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. 자기야. 내가 잘못했어. 어? 자기야.
똑똑해서 안 나오면 전화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왜 전화는 안 해보실 생각 안 하셨어요? 뭐 핸드폰 없어요? 전화요? 예. 그때 전화기 놓고 왔었어요. 안에다가요. 어디서 전화, 어디서 전화를 합니까? 그러면. 아니 근데 피 받아가지고 싸우고 나갔는데 그러면 전화기가 챙깁니까? 나갈 때 싸우고 한참 경험이 없을 텐데 열쇠를 챙겨가진 않잖아요 보통 싸우면.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뭐 이 추위 엄동선에 어디 쓰란 얘기예요? 아, 나가서 뭐 했어요? 근데 PC방이요. 제가 선배 야! 에이 진짜. 저기 여관 주인님. 예. 아 보통 그 순찰 도세요? 사실 뭐 수시로 도는 건 아니지만 뭐 저 사실 뭐 무슨 일 있나 뭐 또 혹시 그래서 한 번 좀 쑥 한 번 좀. 잠깐만. 항상 새벽 4시에 순찰 돌아요? 아니 꼭 새벽 4시는 아닙니다. 근데 왜 갑자기 그날 새벽 4시에 갔어? 왜 갑자기 그날 새벽 4시에 갔어? 이 친구 나가는 거 보니까 혼자 있는 거 보고 그냥 어? 어떡해? 어? 쑥 한 번 좀 보긴 하네. 네, 근데 지금 음식 배달원이 아, 네? 네. 키를 맡겼잖아요, 지금. 네, 여관 주인한테. 네. 음식... 저... 형, 저 복둥이 이거 떨어지겠던데요? 예? 아, 형이라뇨. 저 좀 더 나 말하고 있으면서, 형이. 아, 저 28이요. 예? 나이 꽤 있어 보이시는데? 네. 그럼 그 키 받고 네. 순찰을 돌면서 네. 그거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실 생각 안 하셨어요? 아, 근데 저 손님의 방을 함부로 저희가 확인해 보죠. 근데 지금 키를 지금 들고 계신데 예? 그럼 그 키로 아니 키는 이제 저 와가지고 저한테 받나 보네요. 그러니까요. 예. 잠깐만 예. 7시에는 깨 계셨어요? 카운터에 계셨어요? 아, 그럼 제가 지켜야죠. 잠은 언제죠? 아니, 남자분이 들어가실 때 키를 네. 먼저 주시지 왜 안 주고 키를 주다니 들어가는 거 봤을 텐데 네. 아니 저 사실은 왜 안 줬어? 왜 안 줬어?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왜 안 줬어? 이 손님이 그 손님인지를 제가 알 수 없어요. 왜 몰라? 아니 원래 몰라! 아니 처음에 선불을 하잖아요 기사를. 아니 처음 보고 범인이야, 처음 보고 안경 벗어. 이 자식이 나갈 때부터 나갈 때부터 비디오 보고 야 비디오 보고 있었어요. 아니, 혼자서 저, 처음 보고 이런 나 아니 항상 몇십 번이에요. 이상하잖아. 이상하네. 나갈 때도 비디오 보고 있어. 처음 보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처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. 새벽에 그 키를 주셔서 주인한테 들으러 왔을 때 주무시고 계셨어요? 깨 계셨어요? 이분이요? 상태가 말똥말똥했어요? 아니면 막 말똥말똥 하시던데요? 마치 어디를 가실 것처럼? 마치 어디를 가실 것처럼? 확실해요? 무슨 확실하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내가 지금 저기 여기 주인인데 무슨 좀 어디 갈 것처럼 말 없는 얘기를 지금 아니요 뭐 어디 뭘 할 것처럼 뭘 할 것처럼 목적이 있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긴장돼 있구나 맞습니다 이분 뭐 초조해야 하구나 자 잠정글께 1분 드립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부분을 남은 시간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게 제일 의심스러워 남자친구가 나갈 때 열쇠를 챙길 경황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중에 흘렸다고 한 거 지가 자기가 흘린 것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보통 우와 하고 나가는 거지 그지 누가 열쇠를 막 챙겼구나 그리고 그 여관 주인도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워 왜냐면 이게 일부러 CCTV에 이런 한 곳만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자기 알리바이 형성하려고 CCTV 일부러 찍힌 것 같고 나는 그리고 3시에 남자친구가 나갔는데 4시에 순찰을 돌았더라 야식집은 진짜 그 시간에 그릇 찾으러 온 것도 신기하지만 생긴 게 거짓말로 생긴 바로 또 여행 떠난 것도 너무 의심스럽고 진짜 너 전과 있지? 없습니다 없어? 예전에 대학을 안 갔는데 전과를 어떻게 합니까? 저 제 구독 시켜 자 끝냈습니다 이제 탐정 여러분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범인을 잡아주세요 빨리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? 10초 드리겠습니다. 우크라는 그 성격? 네, 6초, 5초, 4초, 2초, 1초 땡. 예, 그러면 하하씨부터 누굽니까, 범인은?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. 당연하지. 어? 범인은 여관주. 여관주. 이유는 왜죠? 아, 제 필도 약간 그런 거. 필이 딱 범인 필도 있지만 일단 새벽 4시에 같은 CCTV에 찍혔잖아요. 그러면은 뭐, 뭔가
깨진직하고 뭔가 이상해서 순찰을 돌았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의심이 되는 거고 열쇠를 받은 다음에 네. 확인을 안 했다. 네, 확인을 안 하는 게 의심스럽다. 가장 네. 의심스럽고 네, 또. 그리고 굉장히 지금 얼굴에 약간 음란함이 있어요. 인상의 문제가 있다. 네 가지 좋습니다. 정말 답답해요. 그다음에 네, 제가 빨리요. 저는 네. 옆방 투숙객이 나! 아, 깜짝이야. 아, 그럴 수 있겠다. 왜 그러냐면 저는 CCTV에 굉장히 지금 꽂혀 있는데 말이죠. 예. 남자친구 방부터 해서 쭈르륵 다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? 한길적으로. 네. 그러면 그 반대쪽에 지금 옆방 투숙객부터는 CCTV에 안 찍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지금 그 여관 주인이 범인이 아는 이유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 동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네. 여자친구를 죽였다면 안 찍혔겠죠. 자기가 아니까. 예. 제 말은. 좋습니다. 그리고 남자친구 범인이요. 아 얼굴은 범인인데 얼굴은 범인인데 일단은 그 우발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.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. 범인이 아니라고 안 돌아왔으면 바로 범인이지. 자, 좀 정리를 하자면 네. 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옆방 투숙을 결정하시겠다 이거죠? 네. 좋습니다. 예. 예. 저 그냥 귀 밝은 아이예요. 저도 범인은 남자친구 A씨입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이거 진짜 맞아요. 맞습니다.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 너무 천재적인 사람도 그게 오히려 우를 범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남자친구 A 같은 경우는 모든 증거에 다 등장을 해요. 아, 나갈 때 CCTV에 찍혔고요. 그리고 들어올 때도 CCTV에 찍힌 것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가서 알려서 같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요. 그치. 그리고 마치 너무 태연하게 열쇠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열쇠가 어떻게 된 거냐 흘렸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점마저도 이것이야말로 계획적인 살인. 아니 자리 여자 식구들은 있을 수도 있어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다 들었고요. 다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 탐정 세 분께 결정만 남았습니다. 하하 씨 원래대로 가실 건지. 여관 주인도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워. 계획적인 살인. 옆방 투숙객부터는 CCTV에 안 찍히고 있다니. 여관 결정에 그걸 제일 잘 아니까. 순간입니다. 전 남자친구 A. 1번 결정하셨습니까? 예. 탐정 2. 옆방 투숙객. 너가 바로 범인이야! 아, 정상... 최종 결정이죠? 네. 좋습니다. 탐정 3. 하여튼 내가 저 이번에 누가 저 범인일지 모르겠지만 범인 되면... 어! 내가... 여관주인! 자꾸 나대는데 아까부터. 왜냐면 자기가 범인이니까 남한테 범인이 이걸 자꾸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... 좋습니다.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하던 얘기는 할게요. 내 진짜 손해배상 다 청구합니다. 예, 우리 저 지금 저 숙박 없어 저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얘기야 지금 숙박 하나만. 없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사람 그렇게 돈이 중요해? 그대로 가실 겁니까? 아 여러분 진짜 형사님 나 진짜 야식 배달원은 왜 의심을 안 해요? 내가 지금 한 번도 우리가 질문 아니 야식 배달원 한 번도 의심을 안 하셔. 서로 다 끼어드는데. 아 저희들끼리 얘기했지만 야식 배달원 왜 한 번도 저는 키스 배달원을 지금 왜 의심을 안 하세요? 끝내 자기한테 하살이 안 돌아온 거 얘기를 하잖아. 3초야. 3초야. 2. 왜 저렇게 판단해? 야식 배달원. 야식 배달원. 왜? 최종이죠? 자, 그러면 얼굴이 그래! 살 빠졌으니까! 됐습니다. 늙었으니까! 자, 조용히 해주세요. 지목당하지 않은 분은 한 분이에요. 접니다. 예, 자, 야식 배달원 C부터 종이를 꺼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제가 보더라도 야식 배달원은 너무 이상했습니다. 음식만 갖다 주면 끝인데 뭐. 그게 이상하잖아요. 읽어주세요. 저는 열쇠 준 거 맞지만 바로 주인에게 갖다 줬습니다.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앞에 보여주세요. 지목당하지 않은 분부터 아, 읽겠습니다.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그러냐고! 아, 왜 갑자기 왜 그래? 남자친구 A! 저는 읽어주세요. 제발 제발 제발. 범인이에요? 제발. 제발. 범인은 범인이 아닙니다. 아. 나랑 같이 열어버리겠네. 옆방 투숙객 D. 기병인가 보다. 범인입니까? 아니요. 이거네. 대박. 아, 깨. 범인은